뜬금포 초대석. 웬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오랜만에 만나도 편하고 친근한 사람이 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오늘 다섯 명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있다면 어떨까요? 예예! 환호성이 절로 나오겠죠? 그렇다면 지금이 환호성 지를 시간입니다. 예예! 소리 지르게 만드는 다섯 명의 남자들! 슈키라에 일하러 온 매력남들, 비스트 두준, 요섭, 기광, 준영, 동우씨, 어서오세요! 비스트! 비스트! 슈키라다! 자, 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컴백하자마자 트로피를 막 쓸어 모으고 있는 비스트. 우리 슈키라 가족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두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냉방병 조심하세요. 네. 아 지금 목소리 괜찮죠? 아 네 괜찮습니다. 자주 예, 이래서.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슈키라의 가족 같은 존재죠. 비스트의 동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비스트의 요섭입니다. 아우. 네. 뭔가 생각하고 싶은데 네. 마땅한 드립이 생각나지 않아서. 선발력이 없다. 네, 네. 뭐 이런 카메라도 네. 한번 봐주시고 우리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어놨고요. 네. 우리 멋진 남자. 분들 우리 비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스트 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와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이자 가수 역을 맡고 있는 기광입니다. 가수 역이요. 네. 가수 역이요. 네. 대단하네요. 역할이 많아요. 네. 자 우리 비스트가 슈키라 1년 2개월 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작년 6월에 나오고 아~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6월? 예, 아, 목소리 괜찮죠?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강예원 씨가 역대 우리 오빠도 오늘 잘 부탁드려요 하셨고요. 아유. 두준이 목도리 안 더워 땀띠 날라 이수경 씨가. 아. 컨셉인가요? 티셔츠가 목이 좀 넓어서 수줄근해 보여서 가리려고 가렸나요? 예, 이뻐요 근데. 아, 감사합니다. 아까 사인회 때 팬분이 주신 건데. 예. 준영 오빠 잘생겼다 박예린 씨가. 아, 감사합니다. 또 서지혜 씨는 기광 오빠 미세스캅 잘 보고 있어요. 오. 야, 지금 한창 나오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섭 오빠 얼굴 보고 싶다 박수영 씨 하셨고요. 그리고 동훈 오빠 머리 색깔 너무 이뻐요. 아 감사합니다. 머리색 다 빠졌는데 다시 또 염색하고 좀 빼야겠네요. 춤 각도 있어요. 굿굿 도서리 씨가 예 동훈 오빠 너무 잘생겼다고 눈 호강하네요. 주희주 씨 그리고 윤두준 씨 보니까 치킨 먹고 싶어져요. 박세희 씨 또 치킨 닮았나요? 예. 아, 치킨 먹방을 잘해서 예. 닮은 거. 준영 오빠 알 없는 안경 잘 어울려요. 장혜민 씨가 아이고 예. 아이도 알이 없나요? 네. 아 없네요. 아, 없네요. 이게 알을 끼면은 반사가 네, 반사가 났었고 그죠. 예 아유 어쨌든 지금 현승 씨가 없어요. 네네. 예. 예, 지금 다섯 분 만에 왜 안 왔어요? 네, 아, 이렇게 아. 오늘 사인회랑 이렇게 슈키라 나오기로 했었는데, 아침에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그랬구나. 병원 갔다고. 사인회는 네. 하고. 아, 사인회도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 네. 아이고. 그래서 오늘은. 했으면 좀 섭섭할 뻔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빨리 나왔고, 또 내일도 음악방송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야, 근데 진짜. 너무 바빴어요, 진짜 한 분 한 분 다. 동우 씨도 일본에 갔다 오고요. 아, 예, 알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다 보고 있어요. 알겠어요. 아, 저도 다 보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혼자 홍보를 해. 아, 예, 네. 열심히 열심히. 아, 네. 일본 회사가 홍보를 너무 안 해가지고. 아 정말로 답답한 마음에 제가 얼마나 오죽했으면 제가 썼겠습니까. 와 본인이 두 발로 와 이렇게 네. 사인 CD 돌리고요. 네. 그러니까 예, 장난 아닙니다. 아 근데 많은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네네네. 부럽더라고요. 아, 진짜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멤버들이 뭐라고 안 했어요? 좀 옆에서 도와주거나 조언이 없군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또 동훈 씨는 그렇게. 바빴고. 네네. 야, 컴백하자마자 1위를 했어요. 아, 그러게요. 정말 뭐, 선 공개곡 그 일하러 가야 돼 1위고요. 타이틀곡 예의도 1위. 와. 정말 뭐, 감사합니다. 줄줄이 1위를 하고 있는데. 감사한 부분입니다. 예, 기분이 어때요? 아, 굉장히 감사하죠, 정말로. 네. 이렇게 큰 사랑 받는다는 게. 정말, 얼마나, 네, 또. 좋은 일인지. 아유, 나오시면 일단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아. 이제 데뷔 내일 같이 해요 우리. 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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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했으면 좋겠어. 자 어쨌든 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두준 씨가 더 사랑 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서요?
아, 그럼요. 예. 현재 안 좋아하지 않고 열심히 그럼 예. 아니, 손은 왜 그래? 아, 보이는 라디오니까 저희 감정을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삼손이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 휴즈는 최시원 씨가 정말 손을 많이 쓰는데 아, 일찍이 두준 씨인가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원이 형님은 되게 고급지잖아요. 예. 되게 고급진데 두준이는 난 뭐야? 어, 고급지지 않아요. 저급인가요? 아, 아니, 약간 네. 이 아, 저 아니, 개그를 개그 저급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손짓 네. 발짓 같은 게 다 약간 개그를 위한 그런 아~ 짓이죠. 예, 그래서 개그를 위한 짓이라고 손짓이죠, 손짓 발짓 손짓. 예, 그런 예. 짓이기 때문에 재밌는 친구예요. 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우리 다섯 분이 나와줬기 때문에 좀 준비 운동 같은 코너를 하나 네. 짤막하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다짜고짜 100초 미션.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통에는요 비스트 네네. 멤버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을 것 같은 미션 뭔가 딱 맞진 않지만 한번 시켜보고 싶은 미션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는데요 그 비스트 멤버들이 이 통에서 각각 하나의 미션지를 뽑은 후 종이에 적힌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다섯 분 모두 합쳐서 100초 100초 안에 멤버들은 자신의 미션을 다 성공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앞에 도전한 멤버가 자신의 미션을 성공할 때까지 다음 도전은 할 수가 없고요 네. 기회는 총 3번 3번 안에 성공하면 그 멤버들과 또 비스트의 매니저들께 힘내시라고 저희가 비타민 음료 4위로 하나 네. 준비했습니다 아, 좋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어 뽑아주세요. 어, 네. 예. 어 이거 어려워. 제 이 미션에 굉장히 약해서 이거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돼요. 네. 뭐지? 아, 여기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아, 지금 봐도 되나요? 예. 각자 막 몰래 봐도 되나요? 자 보셔도 되고요. 네. 저희가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네. 우리 용준형 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나왔나요? 멱디가 제시하는 걸그룹의 노래 한 소절 부르기. 뭐 이 정도는 뭐 작곡가인데. 아, 그, 아니 근데 또 요새 활동하니까. 그리고 예. 기광 씨 뭐죠? 저는 참 저한테 잘 어울리는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 풀기. 와. 그 옛날에 그 전교 몇 등이었잖아요. 저 이과였고요. 예. 전교 13등까지 했었는데. 아, 뭐 이 정도까지는 예. 뭐. 예. 두준 씨 뭐죠? 저는 합성 착향료 3번 연속 발음하기. 합성 착향료. 오, 또 근데 저희 두준 분이 발음이 좋아요. 예, 아주 좋죠. 예. 카톡 동... 빠르고요. 두두두두 뭐 이런 거잖아요. 두두두두두두두. 오. 동훈 씨? 전 재기 10번 연속. 아, 여기서 힘드네요. 여기서 힘드네요. 동훈이가 몸 쓰는 게 약해요. 재기 갖고 있나요? 네, 제기 지금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력디와 텔레파시 게임. 오, 어렵겠다. 네. 짜장 대 짬뽕 하나 둘 셋을 외쳤을 때 같은 대답을 해야. 이거는 제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력디의 그 입모양 보고가 되는 거예요. 예예예. 예. 약간 자, 0.1초 0.1초 느낌. 그러면 우리 용진영 씨부터 해서 네. 요 시계 방향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뭘 하려나? 준영 형이 또 이제. 예. 그 곡을 쓰다 보니까 음악에 또 익숙한 부분이고 그렇죠.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죠. 준영 군 또 저희 중에서도 또 약간 예. 유명할 정도로 걸그룹을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드디어 상처받지 말고. 아, 아니요. 저, 예. 상처 잘 괜찮죠? 걱정 안 돼요. 예. 아니, 반응 좀 해 주세요. 아, 그걸로 유명한 줄 저 방금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유명한 다시 한번. 네. 자, 갑니다. 초식에 스타트. 에이핑크. 노노노. Do you 아 슬퍼하지 마. 노노노.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아, 좋아. 좋아. 자. 자, 렛츠 고. 윤두준 나이 마이너스 손동훈 나이 2 플러스 1 3. 가겠습니다. 합성 착향료, 합성 착향료, 합성 착향료. 야, 야! 간다. 어, 뭐야, 갔다. 자, 자 여기서 보여줘. 힘든 여기서 힘들게. 하나. 아, 뭐야 저게? 잠깐만, 잠깐. 에이, 자 갑니다. 네. 실패, 실패. 손으로 잡는 거 인정. 계속, 계속. 하나, 둘. 아, 아 안 되네요 이거 저. 오, 네, 다섯. 아, 네 개. 이거 바꿀까요? 동훈아. 아니 우선은 시간은 있으니까. 하나, 둘, 오세, 셋. 동훈아 다섯 번 하고 한번 잡는 걸로 할까요? 이거 지금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들 지금 손동훈 씨가 제기를 예. 열심히 잘하고 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되고요. 아, 오른손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왜? 야, 이거 뭐야? 돌판 안으로 가봐 자꾸. 동안 앉아. 들어왔어. 자. 그러면 실패로 하고 아, 우리 고섭이랑 해보지도 못하고 제기 혹시 가능하신 분 있나요? 저희가 바꿔서 제기, 한번 제기는 기광 씨가 잘할 것 같은데 하나씩 해보세요. 네. 아, 제 제기를 잘 못해요. 제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게 있습니다. 예. 아 이거 또 남자분들이라면 근데 기광 씨 이거 라디오예요. 예. 네. 뭐 숫자도 아, 해주시고요. 제가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음성 많이 좀 네, 해서 음성 생각해 주세요. 그렇지. 셋. 아 됐어. 아 오케이 오케이. 또 기광 씨가 요거 하는 걸로 하고 네. 아, 산수 제가... 문제를 그러면 동훈 씨가 할래요? 아, 산수 문제 좋아해요. 오케이.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에이핑크 노래를 계속 해도 되나? 아니 다른 노래를 해야 돼요? 다른 노래 뭐? 자 갑니다. 조식에 스타트. S.E.S 노래. 아임 요걸. 엄청 유명한 거. 아임 요걸. 아 이게 갑자기 닥치면 또 이게 오래 꽤 오래. 굉장히 명곡인데도 이게. 핑클. 핑클? 네. 개미 두 마리, 예, 개미 세 마리.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다 성숙해줘. 알겠어. 자 제기차기 갑니다. 가자, 자, 침착하게. 이기현 군이 지금 제기를 차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와, 다섯. 다섯. 오케이, 살았어. 지금 발 위에 제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제기 해야 돼요, 제기 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합성 착향료. 야하. 자, 바로 갑니다. 비스트 멤버 수 곱하기. 포미닛 멤버 수 마이너스 CLC 멤버 수 25 틀렸습니다. 어? 맞을 때까지 맞아요 형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6인조 맞습니다. 6 곱하기 5 곱하기 5 빼기 5 빼기 5 맞았습니다. 아, 야, 통과. 네. 자 짜장 대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와! 우리 산수 문제 요거 만든 분 나와주세요. 작가 누구예요? 비스트 멤버 7이라고 써있어요. 이벤트랑 착각하셨네. 아 B2B구나.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비스트를 B2B.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비타 요거 음료는 잘 마시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임준현 씨한테 큰 거 주셨다. 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앨범 얘기를 해볼게요. 저한테 이제 CD를 주셨는데 어, 굉장히 멋있어요. 사진도 네. 예 너무 예쁘게 나오고 예쁘게 찍어주셨습니다. 예예 몇 곡이 들어가 있죠? 여섯 곡에 이제 8곡. 보너스 트랙 두 곡까지 해서 총 여덟 곡. 예. 미니 앨범.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앨범 소개 좀 해주시죠. 이번 앨범은요 비스트 여덟 번째 미니 앨범이고요. 대부분 수록된 곡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데서 오는 그런 감성들로 채워진 것 같아서 앨범 제목을 오디너리라고 했고요. 네. 보통의. 네. 예. 그래서 정말 누구나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예. 누구나 들어도 되게 잘 이렇게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곡들로 많이 채운 것 같아요. 아하. 저희가 이제 좀 노래 쫙 짤막짤막하게 한번 편집을 해놨는데. 네. 한번 들으면서 어떤 노래인지 소개 또 한번 해주시죠. 네. 첫 번째 곡입니다. 불필요한 아, 저희 타이틀곡 예이죠. 네. 네. 예, 제가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아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옥상에 욕조로. 아 옥상에 욕조. 아, 네. 욕조 씬. 그날 너무 더웠을 거. 네, 폭염주의보가 딱 내리는데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술을 이렇게 마시는 요섭 씨가 아 예. 예. 굉장히 어색했죠. 아니 조금 의외로 되게 남자다워 보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약간 노출도 약간 네, 있으면서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어 네. 노래 바뀌었네요. 넘어갔다. 자 이 노래는 일하러 가야 돼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두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일을 하러 가야 된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야 이 노래도 1위를 했어요. 아 감사해요. 사랑을 아, 또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한번 들어볼까요? 아
스위트룸. 이 노래 어떤 노래죠? 스위트룸. 스위트룸. 힙합 리듬에 이제 굉장히 달달한 그런 멜로디를 섞어서, 사실 이게 약간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안, 좀 나쁜 내용이에요. 여자 남자친구가 있는 예. 여자한테 어. 이제 내가 너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예. 너 오늘 오늘만 내 옆에서 좀 편하게 있다 가라라고 어. 얘기하는 그런 곡인데. 네. 아, 그 노래 바뀌었네요. 또. 그곳에서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번째 트랙. 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어, 왜 좋아요? 아, 가사가 아 울컥하더라고요. 어. 가사가 굉장히 또. 어, 약간 미디움인가요? 미디움인가요? 웰던이에요? 네. 웰던이에요? 웰던으로 하죠? 네. 예. 그 곡에서 이거 자작곡인가요? 네. 용준영씨. 오 정말. 네. 그곳에서도 제가 썼습니다. 멋있네. 아 이 노래 가져가 콘서트 트랙. 또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인데 가이드를 한 20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이 노래도 자작곡인가요? 이 노래도 용준영씨가. 지금 5번까지 다 용준형 씨가 네. 다 모든 곡이요? 네, 6번 빼고 이제 5번. 6번은 네, 이제 곧 나오실 곡이죠. 어, 좀 들어볼게요. 사랑 넌 내 자랑 영원할 것 같았던 영원할 줄 알았던 6번째 트랙. 이거 이제 이광 씨의 기광이 형. 아, 기광 씨가 이거 제가 만든 곡입니다. 오하니. 네, 오꿀이라는 곡이고요. 예. 정말 그 꿀 버터칩이 유행할 당시에 예. 거기서 영감을 받았어. 네, 거기서 영감을 어. 받아서 꿀처럼 만들어야겠다. 달콤한 꿀처럼 달콤한 그녀를 제가 이제 묘사하면서. 아 정말. 두준 씨 이 노래 좋아하나요? 네, 아 좋아합니다. 제가 뭐 두 번째로 좋아하고 저 자꾸 강제로 너무 많이 들었어. 할 때마다 자꾸 아 무슨 소리 들어볼래? 하면서 계속 아 하는데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아, 자, 아우 이렇게 해서 아, 정말 꽉꽉 차 있네요. 네. 네. CD를 사시면은 이제 CD 원리 두 곡을 또 더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나머지 두 곡. 네. 오. CD에만 있어요. 지금 조금 들려드리면 안 되나요? 이게 이게 저희가 들려드린다고 들려드릴 아, 수가 안 돼요? 있는지 아, 또 이게 안 올라와 있구나. 예, 음원이 안 올라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CD 구매해서.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 거기에 또 용준현 씨 자작곡이 있고요. 네, 그 그 두 개가 또 그 이제. 곡들은 일본에서 저희가 먼저 발매를 했었던 곡인데 번안해서 네, 한국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아, 그랬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죠. 우리 아, 여기 또 1위 곡이죠. 아, 뭔가요? 비스트의 예이. 야! 들어볼게요. 예이? 야! 아, 예이 듣고 왔습니다. 예이. 비스트의 예이. 노래고요. 아, 좋다. 자, 우리, 비스트를 모셔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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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또 만들었네요, 우리 작가분들이. 뭘 만드셨죠? 뭘 만드셨죠? 좀. 살짝 오글거리지만 평소에 네. 하지 못했던 약간 고마움이나 속에 담아둔 진심을 좀 꺼내보자 준비했습니다. 바로 칭찬 릴레이 고백 점프! 빠밤.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의 한마디를 해준 다음에 고! 아니면 백! 혹은 점프를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뭐 이제 술자리에서 많이 또 하는 전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 네. 아, 이번에도 선물인가요? 선물이 맞네요. 최후의 1인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거고요. 뭐 순서를 헷갈리거나 예, 칭찬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으면 제가 실로폰으로 먼저 땡을 치고 네. 예, 마지막 한 분이 살아남을 때까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잘해야 되는데. 네 시작은 기광 씨부터 해서 네. 시계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네. 들어와 가면 될까요? 네 고! 두준이는 정말 먹방을 먹음직스럽게 잘합니다. 예 두준 씨한테 동훈인 잘생겼습니다. 고! 요섭이 형은 머리가 작습니다. 점프! 기광이는 운동도 잘하고 연기도 되게 잘해요. 고! 아! 기광 씨였죠. 네. 예, 기광 씨 탈락. 아. 기광이 탈락? 탈락이에요. 이렇게 1라운드는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좋네요. 저는 예. 한 것도 없는데. 아 근데 칭찬이 바로바로 안 나오나 봐요. 아니요. 예. 그게 순서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역시 프로 방송 한 텀을 약간 먹고
가려고 했는데 땡을 쳐버리시네요. 잘했어요. 이건 빼고 두준 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훈이는 머리 색깔이 참 아름답습니다. 100. 요섭이는 정말 머리도 작고 잘생겼고 근육도 많고 한 번에 다 잘하네. 점프. 기가 아! 아, 되게 어렵다 이거. 야, 아, 근데 이거 어렵다니까. 저, 야, 근데 너 스나이퍼야. 벌써 두 명 보냈어. 네, 이렇게 해서 동훈 씨 탈락이고요. 네. 두준 씨. 아, 되게 헷갈리게 중간중간이 보이네요. 네, 중간중간. 저 살짝 뒤로 좀 가주실래요? 진검다리. 예. 요섭 씨, 준영 씨. 준영 씨. 난 아직 한마디도 못했네. 두준 씨부터. 네, 저부터 그러면 뭐 요섭이 방향으로.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이제 점프 많이 나오면 헷갈리죠. 네. 아, 갑니다. 시작. 요섭인 착합니다. 백. 요섭인 정말 그 뭐야 비율이 좋아요. 고. 두준이는 연기를 참 잘해요. 백. 두준이는 참 개그가 잘해요. 아, 이상하다. 고. 요섭이는 밥을 잘 먹어요. 점프. 어? 지금 요섭이 해야 될 차례 아니었어? 아니죠. 끼어들지 마. 아니, 잘하셨으면 빠졌으면은 저기 잘고 나가세요. 아, 그렇잖니. 강시 강시 대장. 스튜디오에서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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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준이는 굉장히 축구를 잘해요. 점프. 준영이는 작곡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점프. 요섭이는 손이 참 커요. 요섭이는 발이 참 예뻐요. 백. 자, 갑니다. 형이 했었어야 돼. 두준 씨가 틀렸고. 자, 바로 갑니다. 어떻게 해야지? 둘이 어떻게 해요? 예. 둘이 남았을 땐 어떻게 해요? 자화자찬 해야 되나? 점프하면 자기가 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자기 칭찬도 해야겠네요. 아닌가? 자, 이거 약간 애매하니까. 네. 급하게 만드셨나봐요, 작가님. 예, 예, 예. 최후의 가위바위보로. 아, 예. 라디오 방송 가위바위보. 이거 게임의 마지막이에요. 야, 이거 라디오 거니까 이거 자기 내는 거 이거 이런 거 얘기해줘야 돼요. 얘기해줘야 돼요. 얘기해줘야 돼요. 이럴 거면 첫 판부터 가위바위보. 이거 얘기해요? 해도 돼요, 가위바위보. 안 해도 돼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오늘 게임 돼? 나 오늘 게임 돼? 그럼 자, 이겼습니다. 선물 줄 건가요? 자, 선물은 노래 네. 듣고 와서 네. 알겠습니다.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을 더 들어볼 건데요. 우리 네. 비스트 다음 곡 우리 동훈 씨가 알고 있죠? 아, 네. 저희 선공개곡으로 나왔던 네. 1위 곡이죠. 일하러 가야 돼. 청해 듣고 올게요. 아, 일하러 네. 가야 돼. 잘 들었습니다. 아, 우리 동훈 씨 또 DJ처럼. 아, 네. 네, 아닙니다. 당연히 씨. 배운 거죠. 자, 노래 잘 듣고 왔고요. 우리 요섭 씨가 최후의 예, 1위이잖아요. 예. 야, 선물이. 아, 궁금하다. 7년 전. 7년. 우리 비스트가 정말 갖고 싶어 했던 그거라고 합니다. 뭐지? 바로. 핸드폰. 슈키라 1회 출연권! 코너든 단독이든 아, 그렇죠. 예. 디제가 스페셜 DJ가 되든 뭐든 아, 한 번은 해야 돼요. 좋다. 형님 저기 쉬시고 잘 쉬려고. 유섭이 한번 저기 DJ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이런 것도 좋다. 아, 슈키라에서 또 제가 또 네. DJ를 한번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작가님 글이 떴는데 요섭이 표정이 안 좋다. 아, 제가 사실 물욕이 조금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약간 보이는 거, 약간 네. 내 손에 쥘 수 있는 거,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데 손에 쥘 수 없을 네,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아유. 네. 그래도 행복합니다. 예예예. 아, 예, 예. 꼭 나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비스트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이번에는 네. 좀 비스트가 DJ가 되는 시간. 아, 네. 네, 저는 살짝 뒤로 빠지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궁금했던 점, 와. 팬들이 우리 멤버들에게 궁금해하는 근황들을 네. 셀프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비스트 네. 원샷 인터뷰.
자, 말 그대로 비스트 멤버들이 서로에게 질문을 던져주시고 네. 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광씨의 원샷 타임이다. 그럼 나머지 네 분이 DJ가 돼서 게스트인 기광씨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되고요. 원고에 써있는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뭐 그에 물어보고 싶은 것들, 폭로하고 싶은 것들 어제 뭐 했어? 뭐 이런 것들 마음껏 질문해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준씨가 먼저 제 옆자리로 와주시고요. 굉장히 또 가시방석인 부분이고 예, 아, 이거 굉장히 웃기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막내부터 가볼까요? 친구들, 적당히 합시다. 네. 궁금한 거. 친구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시작하면 되나요? 형, 시작. 형 먼저 해줘요. 두준 씨는 명실상부 대표 남친돌로 유명한데요. 왜 그래요? 아, 글쎄요? 아, 그게 대답이 된 거예요?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남친돌이라는 수식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저는 솔직히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비슷해서 본인보다 좀 덜 생긴 아 덜 생긴 사람이 3명 이상 있다. 아 아니요. 어 진짜 솔직해요. 오~ 그럼 몇 명이죠? 2명 정도. 굳이 누군지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아니, 네.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한데 상처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구지 윤섭이? 자 저쪽에서도 좀 야, 물어봐 주세요. 아니 물어 뜯어 주세요. 두준 씨 그 식사할 때 제가 네. 한 이틀 전인가 되게 유심하게 이렇게 봤는데 네. 진짜 좀 쩝쩝거리는 소리가 좀 큰데 네.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보다. 아 그건 믹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정말 원래 평소 아시잖아요. 평소에 먹을 때 저는 소리 잘 안 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요? 네. 그렇구나. 두준 씨 근데 그 뭐죠 그 이렇게 밤낮으로 네. 이게 뭐 대기실에 있을 때 성대모사 같은 거 연습 자주 하시잖아요. 오, 네. 열심히 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취미 생활이에요. 네. 가수 아니에요? 가수인데 취미 생활. 지금 저기 네. 회사 연습실에 가서 성대모사 연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취미 생활. 혼자 동영상 찾아보고 그런 거지. 제가 뭐 성대모사 가수라고 성대모사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 그럼 네. 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주세요. 뭐 어떤 거 원하세요? 시키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평소 하시는 잘하는 거, 연습한 거, 연습 많이 취미로 하는 거. 연습 많이 한 거요? 네. 어, 오른쪽 왼쪽 그거 해주세요. 오른쪽 왼쪽이 뭐예요? 그거요. 그 오른쪽 해설위원. 오른쪽에 뭐 신문선 해설 안정환 뭐 쳐도 아, 네. 신문선 해설위원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축구 전문가 신문선입니다. 아, 아. 운동 역학적으로 봤을 때 왼쪽은 이영표 오른쪽은 송종국 노래는 김종국 그랬나봐. 이거 한번 써봤네요. 연습실에서는 아니고 그냥 집에서 자 그럼 유섭 씨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네. 굉장히 힘드네요. 어, 예. 아, 저 유섭 씨 아니 예. 두준 형 자리로 가야죠. 아, 제 자리가 또 자, 유섭 씨한테 우리 기광 씨가 한번 네. 물어봐 주세요. 저 유섭이 예. 점점 더 얼굴이 작아지고요. 네네. 잘생겨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야, 굉장히 질문. 아, 작아지는 이유요? 네네. 아마도 제가 한 3년 전에만 해도 네. 통통했었어요. 네. 네, 근데 취미로 이제 복싱을 하다 보니까 살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도 살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살이 조금씩 빠지면서 조금씩 더 작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원래 뼈가 네. 되게 작구나. 네. 네. 제가 약간 좀. 네. 체구 자체가 네. 작은 체구예요. 아니, 기광씨도 진짜 작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요즘 실비는 보니까... 엄청 작아요. 네, 저는 정도로 좀 작죠? 네, 요걸로 먹고 살아요. 요걸로 유명해지고, 네, 요걸로 먹고 삽니다. 통 씨도 있나요? 아니 오늘 약간 의상이 네네 그 아가방 스타일 아니 아니 약간 그 아가방 스타일 좋지 아가방 아니 저는 그 아가방이라뇨 그 브랜드 아니에요? 아, 브랜드 네.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쟁해 주시고요. 아, 아 저는 약간 그 사파리에 계신 분 같아요. 사파리 네. 아. 브랜드에 계시는 또 네. 그렇죠. 그렇군요. 질문 빠르게 아 유사우 씨 그 네. 신데렐라라는 뮤지컬에 네.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 여자분 그 신데렐라 분들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이 계신가요? 그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어? 실명 좋냐고요? 네. 아 그러니까 누가 제일 뭐 그 신데렐라 역할을 네, 그래.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아 이거 진짜 아 뭐 다 어울리 아니 한 명만요. 한 명만요? 네, 한 명만. 아 다 좋아요. 한 명만 아 이거 이거 아 그래도 네 분 중에 정말 네. 이분은 약간 더 좀 더 신데렐라 같다. 나머지 세 분 굉장히 누가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알 수 있는 지금 네. 누가 있을까요? 안시아 배우님 선배님이랑 예. 또 서현진 선배님 아, 예. 그리고 또 배가연 씨, 배가연 씨도 네, 윤하 선배님, 이렇게, 윤하 네 윤하 선배님 예. 과연 이렇게 과연 네 분이서 하는데 그냥 케미스트리가 좋을 것 같다 조금 네. 저와 예.
어... 아, 질문이 바뀌었어요. 네. 바꿔지고 있어요. 제가 맞춰가고 있어요. 아마도 네. 네. 지금 굉장히 진땀나는 네. 질문인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누구든 네. 제가 잘 맞춰야죠. 네. 아, 다 워낙 다 잘하시니까 네. 네. 제가 잘해야 됩니다. 다 싫은 건 아니죠? 아, 다 좋아요. 네. 다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뭐 두준 씨 안 했나요? 예, 요섭 씨 근데 잘 때 속옷만 입고 자요? 네. 알겠습니다. 속옷에 핸드폰 띄고. 아, 예. 아니, 핸드폰 그 밴드에. 네, 속옷 밴드에. 아, 숙소 시절 때. 왜? 아, 모르겠어요. 주머니가 없잖아요. 아니, 주머니가 없는데, 세수도 해야 되고. 네, 아니, 근데. 옆에다 놓으면 되는데. 아니, 물도 묻고 그러니까, 아. 그냥 제 약간 엉덩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쪽에. 예. 요새 저기 주머니에 속옷 되게 많아요, 근데. 근데, 아, 뒷주머니, 저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좀 유독 많이 있는 네, 뭐. 주머니 앞에도 있고, 알겠습니다. 뭐. 여기 원고에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자, 다음 기광씨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거 너덜너덜해지네, 이거. 준혁 씨가 바로 한번 받아주세요. 기광 씨는 네, 적당히 하세요. 그 요새 형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 역할은 처음이죠? 아니요, 저 같은 멤버분 네. 두 번째입니다. 뭐 했어요? 뭐예요? 저기 있잖아요. 아, 네, M사에서. 네, 네. 나도 곧. 네, 네. I Flower 2에서. I Flower 2에서. 그때 막내 형사. 순사 아니었나요? 순경. 순사? 아, 순경. 아, 그쵸. 근데 그래도 이제 그분도 경찰이라는 어쨌든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도 하나. 저 지금 아직 멘탈을 못 잡았어요. 멘탈 좀 잡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스위트룸. 네. 저희 비스트의 수록곡. 원래 기광 씨 노래였잖아요. 네. 이 비스트 앨범에 실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가감 없이 솔직하게. 아, 네, 뭐 이게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녹음까지 했었던 네, 곡이기 때문에. 아, 원래 솔로 앨범에. 네. 준혁이가 이제 작업을 해줘가지고 녹음까지 했던 곡인데 솔직히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곡도 너무 좋고. 네, 곡도 너무 좋았고 제 스타일이었고. 예. 그렇기도 했지만 이제 멤버들이랑 다 같이 녹음이 된 걸 들었을 때 확실히 나 혼자 한 거보다는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나눠 불렀을 때가 좀 더 곡의 완성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딱 껴봐야 그때 또 뭐 그러니까 오래 되면은 또 이제 아낄수록 뭐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말해 괜찮아?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준영 군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끼면 뭐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가감 없이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쓰고 온 모자 네. 되게 독개구리 같아요. 아, 독개구리요? 네. 아, 그래요? 질문이 아니잖아요, 뭐. 아니요. 질문이 아니지.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동훈이, 동훈이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약간 오늘 뭐. 뒤돌려 치는. 잘하네. 그게 질문인가요? 아니. 아까부터 너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니, 다 지금 사복인 거예요? 아니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구나. 예, 알겠어. 독개구리 절로 가주시고요. 경우 씨 한번. 아, 저요? 아, 큰일 났네. 예, 와주시면. 아,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네. 네. 자, 우리 동훈 씨는 누가 받을까요, 처음에? 독개구리가 받아볼까요? 네. 독개구리 씨. 동훈 씨. 네. 오늘 옷이 왜 그래요? 아, 이게 사인회 가는데. 예. 그게, 제가. 그게 오늘 그 팬사인회. 아니, 의상이었고요. 아, 이게 의상인데. 아, 의상인가요? 오늘 제가 옷 한 3벌, 4벌을 입었어요. 아까 스타일리스트랑 계속 얘기하면서. 오늘 좀 계속 의상이 좀 별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제 몸이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그렇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약간 네. 그 정말 그 고등학교 선생님 그. 약간 아쉽네요. 약간, 예. 아, 훈훈한데 왜. 훈훈하죠. 대학생 같고. 아니,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죠. 네, 도깨구리님. 싸우지 마세요. 네. 방송 중이니까. 요섭 씨가 질문을 해주세요. 아, 네. 손동훈 하면은 또 네. 네. 자신감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 자신감은 어딘지. 그냥 저는 제 자신이 그냥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네. 그래서 아니 그게 약간 이제 제 자신감을 위해서 나는 너무 멋있다 잘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계속 이렇게 약간 분출을 하는 거죠. 예. 자 이 중에 자기보다 저기 외모가 아래 순이다 몇 명? 아래 순이다? 네. 저요
2명. 2명이에요? 어, 네 명이 아니네? 아니요, 예. 저는 솔직히 그게 다 장난으로 얘기 드리는 거고. 한 뭐. 두 명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명은 장난이 아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 자, 바로 우리 준혁 씨. 아, 예. 네. 아, 재밌네요. 아, 가나요? 예, 네.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아, 무섭네요. 아, 자, 마지막이니까, 예. 네. 뭐 강의 강하게 한번 해주시고요. 자, 들어오세요. 누가 먼저? 네. 방송에 쓸게 없네. 아니 이걸 어떻게 방송용으로 어떻게 고쳐봐야 돼? 그걸로 하더라. 네. 아니 근데 조하연 씨는 준영 오빠 잘생긴 걸로 유명한 거 알아요?라고. 아 아세요? 본인은 아십니까? 아니요, 전 전혀 모르겠어요. 아.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최민지 씨가 운동해서 잘생겨진 건가요?라고. 어, 운동 요즘 많이 했죠. 이제 컴백하기 전까지는 운동을 좀 했는데. 네. 이 컴백하고 나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의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질문 빨리 하세요. 들어오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아 왜요 왜요? 아 그냥 그러면 네. 제가 시작해 볼게요. 아 네. 준영이 형 이제 녹음할 때 동훈아 좋은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좋은데 다시 한번 하자. 아, 디렉트 네. 직접 봐주시죠. 네, 네. 네. 직접 아, 하는데 아. 그 정말 좋긴 좋았었나요? 네, 좋은데 왜 다시 가나요? 좋은데 왜 다시 가는 저 아직까지 아, 왜냐면 의문은 있지 않나? 그거죠 이제 계속 이제 왜냐면 동훈이 같은 경우에는 끌어내면 끌어낼수록 계속 더 좋은 게 나오는 친구여서 좋은데 이거를 다 킵하고 다시 한 번만 하자 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킵해놨던 걸 쓴 적이 있나요? 실제로? 아니 없어요. 네. 네. 아, 더 좋아지니까. 아, 몇 번이나 아. 했길래 그런 거야? 다시. 아니 약간 다시, 다시. 디렉 스타일이 네. 되게 친절하게. 네네네. 네. 세게 아, 말을 못해요. 할 말 못하게 하는 예, 거. 아, 안에 그래서, 있는 사람이 계속 해, 하게끔. 예, 그냥, 어, 야, 진짜 좋았다, 동훈아. 근데 다시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예, 진짜 좋은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좋은 게 있었나. 아, 그랬군요. 기광 씨 뭐 있나요? 어, 준영 씨. 마지막으로. 네. 뭐가 있을까요? 그, 안경. 네. 자주 자주 착용하시잖아요, 요새. 네네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 안경이 네. 굉장히 이제 그 이번... 비슷한 거를 많이 끼는 거예요. 아, 네. 저 네네. 스타일로 요새 약간 아. 계속. 아, 그러니까 이번에 그 좋아졌어요, 얘가. 그러니까 딱 아, 뭐, 예, 네. 아, 근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네. 팬분들도 또 예뻐해 주시고. 이게 네. 선글라스 알 빼서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안경알이 있고 아. 그 위에 선글라스 아. 알을 또 덮을 수가 있는 그런 아. 굉장히 좋은. 네. 굉장히 좋은 거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원샷 인터뷰 이렇게 미스터와 함께. 아~ 아~ 예, 아우 너무 재밌었어요. 잘 넘어갔네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비스트랑 마무리 인사할게요. 광고. 아, 우리 또 비스트랑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아, 지금 한 30여 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네네. 우리 마지막으로 활동 계획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저희 예의로 이 여름을 더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네, 저희 8월 29, 30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 하니까 많이 많이 놀러 와주세요. 아, 이번 달에 네, 네. 지금 준비 한창 하고 있겠네요. 네, 열심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초대해 주시고요. 아, 네. 네. 이게 12시 30분이죠? 예.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다섯 분. 나중에는 우리 현승 씨까지 해가지고. 아 네. 한번. 여섭이 형도 한번 와야 되고요. 아 그때 다 같이 올 거예요. 제가 데리고 올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다섯 분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뻔입니다.